안녕하세요. 오늘 7월 29일 4시 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요. 오늘 0.78%의 상승으로 소폭 마감한 이수엡지스를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0.78%의 소폭 상승 흐름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사실 이제 이수엡지스가 지난 이제 4월 하순을 정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뚜렷한 어떠한 이제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지 못한 채 지속적인 좀 약세 흐름들을 계속해서 좀 가져가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걱정인데요. 이수엡지스가 이렇게 좀 상승을 보였던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러시아 백신이죠.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백신, 코로나 백신인데, 이 부분들을 생산하는 이제 국내 컨소시엄에 포함이 이수엡지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또 수혜주로서 이수엡지스가 강한 상승 흐름들을 보였었죠. 그래서 지금 뭐 백신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전을 받아가지고 상업 생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7월부터 좀 시작된다라고 했었는데 뭔가 이제 그런 스푸트니크 V 백신 관련해서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크게 뭐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지금 구간이라고 한다면 뭐 스푸트니크 V 백신 이슈가 됐던 아니면은 이수엡지스의 본업 뭐 이런 신약 후보 물질이나 뭐 다양한 임상이나 또는 기술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떠한 이제 모멘텀이 좀 더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좀처럼 이제 뭐 반등의 그런 계기를 크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계속 하방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오일선이라고 하면 오일선 밑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면은요, 사실 답이 없습니다. 어디서 하락이 멈출지 알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 오일선 위로 회복을 하면서 뭐 단기 방향 전환이라도 좀 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와야, 그래도 좀 돌아나가는가 보다 할수 있는데, 현재는 그냥 오일선 밑에서 7월 한달 내내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점이 어디다라고 말하기는 분명 어렵습니다. 바닥이 어디다라고 말하기에도 아직은 좀 이릅니다. 그러나 지금 국면 자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매도 국면인 것에는 좀 틀림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매도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뭐 13,000원대를 전후로 해서 뭔가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마리를 한번 가져가지 않을까. 반등에 한번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쉽지 않은 그런 이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네요. 사실 오늘 그 종근당 바이오 때문에 살짝 또 설렜거든요. 왜냐면은 종근당 바이오도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을 그 생산하는 그 컨소시엄에 같이 이수엡지스랑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종근당 바이오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VI가 걸리면서 10% 급등이 나오니까, 이게 혹시 스푸트니크 V 백신 이슈 때문에 가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종근당 바이오가 갈수 있는 포인트는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스푸트니크 V 백신이고요. 스푸트니크 V 관련 그 컨소시엄에 포함된 부분, 아니면은 종근당이 지금 그 코로나19 치료제죠? 나파모스타트 지금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포인트 딱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임상 3상에 대한 결과는 올 연말 정도는 돼야 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 뭐 크게 나올 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스푸트니크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가나? 그러면은 이수엡지스도 뭔가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순간적인 그냥 이제 불꽃놀이 정도에 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종근당 바이오가 가면서 순간 좀 이수엡지스도 가겠거니 좀 순간 설레였는데 뭐 일단은 예상했던 것과 달리 뭐 따라가지는 못했던 부분이고요. 저런 반등이라도 이수엡지스가 한번 좀 찾아오지 않을까 싶은데, 종근당 바이오처럼 순간적으로 들었다가 놓는 그런 반등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뭔가 한번 좀 찾아올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아직까지 뭔가 제대로 좀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지 않아서 상당히 좀 걱정도 되고 어디서 하락이 멈출까라는 그런 이제 우려도 계속해서 좀 됩니다. 사실 뭐 지금 이수엡지스는 깰거다 깨고 내려가는 부분이죠. 뭐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깨졌고요.
추세적인 흐름들, 뭐, 지난 2월 달, 3월 달 이렇게 했던 것도 깨졌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기술적 반등 정도밖에 안 돼요. 추세를 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고요. 추세 무너지고 나서 하락으로 뭐 전환됐죠. 상승에서 이제 새로운 추세, 하락 추세로 좀 전환이 되거나 하고 있는데, 추세 전환이 됐기 때문에 뭐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기술적 반등 그 이상의 의미는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반등이 나오더라도 또 저점 다지고 바닥 다지고 하는데 시간이 꽤나 많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바닥을 좀 찾아야 되는데, 지난 4월 하순 이후에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아직 바닥이 좀 찍히지 않았다라는 게 너무 진짜 하염없는 이 하락이 원망스럽네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뭐 기술적으로 뭐 어떤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가는 자리도 아니고요. 말 그대로 정말 이도저도 아닌 그런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하방의 변동성을 준다고 해도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만 할 수는 없기에 중간에 반등을 한번 섞어준다면 지금 이 13,000원 부근에서 과매도 영역에서 한번 정도 어떤 이제 모멘텀을 바탕으로 한번 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는 뭐 그런 이제 어떤 부분에서 이제 반등이 출현된다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건 지금 자리가 좀 과매도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좀 출현이 된다라고 하면, 올라갈 때마다 이게 다 뭡니까? 매물이 되겠죠. 이런 구간들이 다 매물이거든요. 예, 매물이 되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두들겨 맞을 수밖에 없어요. 뭐 올라가면 15,000원대, 또 올라가면 이제 뭐 17,000원대 뭐 이런 자리가 될것 같네요. 예, 뭐 16,000원대. 예, 일단은 뭐 올라가면 한 15,000원대나 이런 자리부터 두들겨 맞을 거고요. 14,000원 후반에서 15,000원 정도.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또 올라서면은 이제 16,000원 정도에서 또 두들겨 맞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안 팔면 남이 팝니다. 반등이 나왔을 때 만약에 이제 내가 안 팔면 다른 누군가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이 팔 겁니다. 그래서 반등은 나올 수 있지만 아마 윗꼬리를 길게 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런 작업들을 몇번더 하면서 하방 경직성을 좀 견고하게 다져놔야 어느 정도 바닥에 대한 신뢰도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 스웹지스가 바닥을 찍은 상황은 아니고요. 현재 반등은 나온다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 그 이상의 의미를 두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줄 때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중 조절이나 현금 확보에 좀 기회로 삼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찐 바닥이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된다라는 거죠. 예, 찐 바닥은 아직은 좀 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뭐 추세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하락 추세에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한번 보시면은 추세가 되게 중요하죠. 뭐 사실 이 회사가 뭐 이런 이제 이수104라든지 이런 신약품 물질 이런 부분들에서 임상도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뭐 미국의 임상 이상도 또 들어갈 상황이고, 미 FDA에 뭐 임상 신청도 해놨고,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에서 또 모멘텀이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게 있음에도 주가는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방향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에서 방향, 주가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방향이 하락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어도 주가는 반응하지 않는다. 또는 반응을 해도 단발성에 그친다라고 보고, 주가가 상승 흐름들을 타고 있으면 없던 호재도 붙어서 끌어올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수앱지스는 호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하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향 하락에서 좀 상승으로 좀 전환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호재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단발성 반등을 주는 정도의 흐름밖에는 안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좀 반등을 한번 들어주는 가운데, 한뭐 14,000원대 후반에서 15,000원대를 1차 저항대로, 2차 저항대는 한 16,500원 정도를 전후로 조금 보시면서 반등 시 비중 조절이나 현금 확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종목이 좀 바닥이 잡히고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좀 관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굳이 지금 이 구간에서 어떤 이제 뭐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
단기 관점에서 치고 빠지는 그런 전략은 가능할 수 있어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닥이 찍히지 않은 종목을 좀 들어가기에는 무리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분들대로 반등을 한번 기다리면서 그 반등이 나왔을 때 대응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신규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그렇게 좀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 어느 정도 하락이 멈추고 바닥이 찍히면서 하방 경직이 나올 때까지는 쉽게 접근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뭐 여기 매물이 엄청나게 많죠. 이 매물대가. 여기가 매물대가 제일 많거든요. 올라가도 이 부분들의 매물대가 많아서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정말 힘들, 올라서기도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밑으로 또 빠지면은 지금, 아이고. 한만원 정도까지, 최대 만원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올라가기도 쉽지 않고, 내려오면 또한만원 정도까지 열려있는 그런 자리가 지금 이제 이수앱지스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꼭 나오게 된다면, 한 번씩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뭐 스푸트니크가 됐던 이 종목의 개별적인 이슈가 됐던 나오게 된다면 좀 비중 조절의 기회로 좀 삼거나,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찐 바닥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어디서 만들어질지를 앞으로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네요. 주주님도 항상 힘내시고요. 저는 이제 뭐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7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이런 시황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국내외 이슈들까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9시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다음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매일매일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댓글로서 리딩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락하게 되면 또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무료 추천 종목 코너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 테마주 검색기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는데요. 눌러보시게 되면은 국내에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테마주들을 한눈에 볼 수가 있고, 그날 어떤 종목, 어떤 테마가 강세인지를 한눈에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플이기 때문에, 뭐, 모바일 버전, 그다음 PC 버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무료 어플이기 때문에 누구나도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이 테마주 검색기도 많이들 다운로드 받아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